세계에 떠오르는 대세 가수 숙행 씨입니다. 봐봐. 숙행 숙행. 자,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숙성된 목소리로 행복을 드리는 가수 숙행입니다. 네.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 찬데 빛나는 song love 아, 워낙 또 저 재능도 많고 또 다재다능하시고 끼도 많으시다 보니까 행사 섭외 영순입니다. 예, 숙행 씨를 찾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유명세를 이제야 좀 실감하신다고? 아무래도 제가 복면가왕에 나온 것만으로도 예. 이게 유명해진 거 아닐까요? 아, 그 뭐 물론이긴 합니다만 2002년 월드컵 하면 저희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제가 정말 꿈꿔왔던 복면가왕에 섭외가 딱 되면서 아, 꿈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났어요. 네네. 꿈꾸던 무대이셨군요. 네, 네네. 김구라 씨한테만큼은 내가 꼭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구라 씨한테 특별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방송을 되게 애청자여서 많이 봤는데 네. 김구라 씨께서 되게 잘하면 또 잘한다고 뭐라고 하시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늘 뭐라고 하시지. 그러면서도 또 음악에 조예도 깊으시고 예. 그래가지고 네, 인정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이렇게까지 뭐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다재다능한 꿈 아주 뭐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고요. 오늘 준비한 거 다 보여줬죠? 네, 이제 그렇죠?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 없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진정한 가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털어냈어요. 예. 춤 너무 잘 추셨어, 그러니까 되게 의외다. 트로트 쪽에서만 활약하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인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의 목표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데뷔가 정말 늦었어요. 서른이 넘어서 데뷔를 했는데 데뷔가 늦은 만큼 되게 늦게 끌어오른 뚝배기가 늦게 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래오래 천천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가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야. 네네.